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브롤스타즈 시간 찾아왔습니다. 요번에 8비트 새로운 브롤러와 더불어 다양한 스킨들이 또 추가가 됐는데요. 먼저 오늘은 저의 타라가 한 단계 진화합니다. 바로 아이리스 타라로 진화할 것이기 때문이죠. 드디어 첫 번째 나온 타라의 스킨. 다른 친구도 다 스킨 있는데 스킨 없는 서러움을 느껴야만 했던 타라에게 특별한 스킨이 주어졌습니다. 아이리스 타라. 약간 색깔 놀이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어찌됐든 스킨 나와준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 타라는 이 스킨만 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아이리스 타라로 진화한 휴지의 타라 프리셀 각종 모드 달려봅시다. 뺨! 아이리스 타라 획득. 좋았어. 아이리스 타라. 오, 멋져. 기존 스킨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약간 금색 장식이 조금 추가되고 색깔만 바뀐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약간 히든 스킨 느낌 나가지고 좋습니다. 저는 예,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타라도 좀 버프를 조금 받았거든요. 그림자 치유가 HP 최대치인 아군을 회복시켜주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피가 만 피인데도 계속 걔만 힐을 한단 말이에요. 그 버그를 이제 고쳐서 피가 낮은 애부터 이렇게 채운다고 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굉장히 꿀이네요. 그리고 블랙 포털 스타퍼의 그림자 체력이 2400에서 3000을 증가했고요. 근데 블랙포털 이게 또 원거리 공격이면 모르겠는데 그 분신이 근거리 공격이다 보니까 얘가 다가가다가 그냥 공격 못하고 죽는 경우가 대반사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림자 치유가 타라한테는 가장 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림자 치유 쇼다운 불타는 돌무덤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가자! 뭐야 이거, 뭐 준비 시간도 없이 바로 시작하네. 자, 아이리스 타라 멋있습니다. 저는 이 금장식이 조금 마음에 들어요. 어우, 아파! 아! 야, 진화해야 되는데 이거 곤란해요. 아, 사거리가 얘가 훨씬 더 길어가지고. 일단 빠져주자. 어우, 양각 위험해, 자, 역으로 양각 잡을게요. 너 일로 와봐. 그 자식들. 야, 이거 빠져주자. 안 되겠다. 싸우면 안 될 것 같아요. 파워 차이가 일단 너무 많이 나고. 아, 움직이질 않아요. 어? 저거 설마 잡은 건가? 근데 벌써 8비트가 이 정도 점수 때까지 왔나? 어! 형님이 왜 저래! 아니, 8비트 저거 데미지 너프 좀 먹어야겠는데요? 아, 일단 파워 큐브가 많기는 하지만서도. 와. 아니, 이거 진화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똑같 맞는 모습만 보여주면 이거 체면이 영 아닌데. 너니? 뭐야, 오늘 서버 진짜 이상해. 갑자기 막 시작하네. 이거 봐, 다른 애들 다 먹고 있는 사이에 나 한 개도 못 먹었잖아. 야, 근데 타라가 활동하기 좋은 맵은 아니다 이게. 요번판에 긁고. 아, 긁어 먹고. 오, 노노노노노노노. 사거리 미쳤다니까 저거. 오, 자, 아이리스 타라 진화 타라로 한번 보여주겠어. 어우. 긁고 헐. 우후후후. 어, 노노노노노노노노노. 어, 야, 잠깐만. 양각 뭔데? 자, 4명 남았거든요? 아, 오늘 뭐 진짜 제대로 플레이를 할 수가 없다. 근데 8비트 날뛰는 거 보세요. 이거 진짜 좀 사기로 나온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아니야, 이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 진화한 타라, 진화한 타라의 모습 한번 보여주자. 응, 8비트 극혐이네 이거. 좀 적당히 해놔. 야, 뭐야, 공격 안 하네 개들. 이거 봐 죽으려고 해놔. 이거 아예 역으로 각을 좀 잡자. 아, 레드 와퍼 또 떴어.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어이씨구, 놀러와. 넌 죽었다. 어, 이거 봐 궁극기 공격만 재야 돼. 후! 가자!
죽어라! 자자자 이제 지속력 싸움은 제가 더 우위입니다. 야야 안돼 우리 타라야 루아 루아 루아. 자 남은 또 세 명이네요. 아 나 진짜 아아아아아하하하하하 와이파이 제발. 아 저는 진짜 다른 거 안 바랄게요. 제발 레드워프만 안 떠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게임을 할 수가 없어 제대로. 아 게임이 멈추는데 이거 뭐 어떻게 뭐 컨트롤이가 나발이고 뭐 합니까? 그리고 한 번만 살짝 빠져주고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 일로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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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요. 아 진짜 극혐이네 8비트 저거. 자 아직도 9명이 남았어? 미쳤네. 아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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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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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아, 힘든데? 매우 매우 힘든데요? 이번에 또 파워풀도 몇 개 못 먹었어. 먹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불러봐. 핫! 핫! 한 방만 더, 한 방만 더. 긁어주면 내가 이긴다. 이길각 보자. 궁각 보자. 한번 긁고, 한번 긁고, 한번 더 긁고, 죽어라! 잡아주고 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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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지어줘. 어? 이거 3파전이네요? 한 번 더 궁각 됩니다. 하하! 둘 다 죽어라! 그렇지! 아, 이따라 파워 단 두 개로 해냅니다. 이거를 악조건 속에서. 아, 힘들다. 자, 그림자 치유가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듀오에서 또 활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 암살자 좋다. 레온이면은, 아, 근데 레온이, 아, 근데 팔피타가 또 체력은 많아가지고 암살이 되려나 모르겠네요. 오케이, 커트. 8비트 봐라. 극혐, 저거 봐요. 극혐인 거 봐. 어우, 죽을 뻔했다.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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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스럼 빠스럼 빠스럼. 오케이, 잘했다 잘했다. 레오나 너 나랑 좀 잘 맞네. 어우, 여기 파워 상태 왜 저래. 하지만 우리가 사거리가 길기 때문에 압도적인 사거리를 바탕으로다가 죽게 생겼네요. 자, 남은 팀 내 팀이거든요. 급하게 할 필요 없어. 야, 누구 잡으려고 누구 잡으려고 누구 잡으려고. 으아, 어우, 큰일 날 뻔했다. 야, 빡센데, 진짜? 너무 치열해, 이번 판. 자, 긁어주고. 어, 빨공 나이스! 아, 빨공 타격 크다. 긴 사거리를 바탕으로 살살 살살 긁으면서. 이거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번 판. 오케이, 이거 내가 한타공이 있기 때문에 역전각 볼 수 있어요. 침착하게만 하자. 야야야야, 레오나 그거 조금 안 좋은 선택 같아. 좀 좋지 않은 선택인 것 같긴 한데. 자, 남팀 세팀 나이스. 어우, 까비. 와, 근데 확실히 간지나는 모습을 통해 좀 다른 캐릭터를 플레이하는 듯한 느낌이 있긴 있어요. 우와. 야, 이거 무조건 이겨야 된다. 나이스! 쟤만 잡으면 돼. 아니, 이게 다? 오우.
어야 이거 야 빠져 일단 살자. 살기만 살아. 오 파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거 되려나 모르겠네. 뭐 아직도 세 팀 남았어? 어노노노 오케이 역전각 보자. 아우 까비 난 최선을 다했어.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아이리스타를 한번 즐겨봤는데요. 일단은 8비트 역대급 3캐릭터 또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거 말이 안 돼. 이거 또 높여 먹여야 될 것 같아요. 몸빵도 되고 데미지도 세. 이거 뭐 어쩌라는 거야. 안 그래도 입지 좁은 타라가 더 힘들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어쨌든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눌러주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꿀잼 브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